고혈압에 좋은 10가지 음식. 1. 바나나. 들고 다니며 먹기에도 간편한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 더운 계절에는 얼려서 먹으면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다. 2. 계피. 육개나무의 껍질인 계피는 혈압을 낮추고 당뇨병을 퇴치하는 효능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물에 녹여 마시게 한 결과 혈당 수치를 낮추는 항산화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다크초콜릿. 미국의학협회 저널 제머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약 30칼로리에 해당하는 다크초콜릿 작은 조각 한 개를 18주 동안 매일 먹은 사람은 체중 증가나 다른 역효과 없이 혈압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코아 분말이 70% 이상 든 다크초콜릿이 이런 효과를 발휘한다. 4. 올리브오일. 지중해식 식단에 꼭 들어가는 올리브오일은 혈압을 낮추는 효능을 갖고 있다. 올리브오일을 자주 섭취하는 지중해 지역의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현미. 현미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음식물의 분해 흡수 속도를 조절하여 인슐린 과다 분비를 예방해주며 씨눈에 들어있는 무수한 미량원소와 비타민들은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준다. 이로 인하여 건강을 해치는 물질들을 빠르게 분해,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6.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에는 불포화 지방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 불포화 지방은 혈관벽에 붙어 혈관을 좁게 만드는 포화 지방들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또 함께 들어있는 풍부한 미네랄과 무기질은 대사 기능을 촉진하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 7. 견과류. 견과류 역시 등푸른 생선처럼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다. 견과류는 다른 식품에 비해 포만감을 빠르게 가져다주며 오랜 시간 포만감을 유지시켜준다. 이로 인하여 고혈압뿐 아니라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인 식품이다. 8. 마늘. 미국 뉴올리언스 임상연구센터에 따르면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고혈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양파. 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양파에 들어있는 항산화제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케르세틴 성분이 수축기와 확장기의 혈압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시금치. 시금치는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소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칼륨, 엽산, 마그네슘과 같은 심장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다. 이런 성분들은 혈압을 낮추며 혈압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준다. 고혈압에 안 좋은 음식. 1. 정제된 곡식 및 그로 만들어진 음식. 밀가루나 흰쌀 같은 경우 미량원소 및 비타민 등을 모두 제거하고 영양분만 남겨놓은 상태의 음식이다. 정제된 곡물의 과도한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지방을 축적하여 비만을 유발하기도 한다. 정제된 흰쌀밥,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 과자 등은 반드시 멀리하는 것이 좋다. 2. 튀긴 음식 및 고체 유제품. 몸에 좋은 성분을 가진 재료라도 튀기게 되면 트랜스 지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또 마가린이나 버터, 마요네즈 같은 고체 형태의 유제품들은 대부분이 포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되도록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카페인이 든 음식. 카페인은 매우 강력한 각성제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여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표적인 음식이 커피이다. 물론 순수한 원두 커피의 경우 카페인을 제외하면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유제품과 설탕 등이 들어있는 믹스커피나 자판기 커피의 경우 반드시 멀리하는 것이 좋다. 커피 외에 홍차나 녹차 등의 차 종류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인스턴트 식품. 햄버거, 피자 등은 높은 나트륨, 정제된 곡류와 설탕, 동물성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가장 피해야 할 식품 중 하나에 속한다. 5. 짠 음식. 소금, 즉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심혈관 계통에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런 현상을 더욱 증폭시켜준다. 반드시 간은 최소한으로 쳐서 짜지 않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6. 단 음식.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과도한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로 인하여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론 과일의 경우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량원소가 풍부하여 몸에 좋지만 과한 섭취나 주스 형태로 섭취를 할 경우 좋지 않다. 과일의 경우 가능하면 과일 자체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